너참 먹음직스럽다. 야, 너참 먹음직스럽다. 아니 그냥 좀 불안해 하려나? 맛없게 생겼다. 양파 우엑. 그건 오늘 사실 준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짐투브에서 장장 일주일간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아 이게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이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식물에 좋은 말을 해주면 되게 잘 자라고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게 자라. 못 자란다. 아, 스트레스를 그런 받아서. 얘기 있었지. 그래서 이거를 유사과학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이게 학계에서. 근데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진심은 전해진다고 보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보자. 비난을 아마 제대로 못했겠지라는 그치? 생각을. 스페셜리스트한테 안 맡겼겠지, 비난을. 그래서 이거를 긴 프로젝트인데 오늘 한번 해보고 이제부터 방송 시작할 때마다 네. 계속 이제 말을 하려고요. 비난과 칭찬을. 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난 영판은 이렇게 있고 칭찬 영판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비난 영파예요. 네. 양파가 세 개라고요? 난 양파 아니야. 안 그래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주호민 작가님 오늘 딱 오셔서 겸사겸사 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칭찬 배틀 저번에 하신 거 있죠? 아, 진짜 수자연폴에서 실망한 거? 서로 칭찬 배틀? 비난 배틀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서 비난 얘한테 배틀이요? 들려주는 거야. 안 좋은 얘기를. 옆에서 얘 긴장되게? 한 명은 치워야겠죠? 하나는? 당연히 안 들리게. 아, 그럼 약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양파 같이 되는구나.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많이 결국 칭찬해주는. 자기한테 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에너지를 얘가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비난 배틀부터 할래요? 칭찬 배틀부터. 칭찬부터 해야죠. 비난 후에 칭찬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 그러네. 그럼 비난 양파 얘를 딴 데다 피신시키겠습니다. 이게 또 흡음 부스기 때문에 안 들릴 거예요. 네네. 자, 이 칭찬 양파 앞에서 좋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칭찬 배틀 할까요? 이게 턴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먼저 경험자로서 먼저 해주세요. 아, 침착맨은 잘생겼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은 이해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도 꼭 붙이죠. 그것도 좋은 긍정적인 아, 거니까요. 네. 칭찬하면 고맙습니다들. 창매님은 열심히 일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작가님은 벌써 막혔어? 두 번째인데? 부지런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죠. 아, 고맙습니다. 침착맨님은 네. 추위에 강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호민 작가님 또 추위에 강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침착맨님은 검소합니다. 주호민 작가님은 더 검소합니다. 침착맨님은 더 검소합니다. 제가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주호민 작가님은 네. 빨리 먹습니다. 아, 침착맨님은 계속 먹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은 코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사코니까. 심창맨님은 별명을 잘 지어줍니다. 주호민 작가님은 버릴 거잘 버리고 안 버릴 거잘안 버리고 정리를 잘 하십니다. 심창맨님은 감사합니다 해야죠. 아, 예. 감사합니다. 심창맨님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주호민 작가님은 고맙습니다 해야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호민 작가님은 포르쉐처럼 쓸땐 씁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맨님은 쓸 때도 쓰지만 안쓸땐또안 씁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창매님은 본인의 컨디션을 위해서 꼬박꼬박 늦잠을 잡니다. 조민 작가님은 네. 집에서 놀면 가족 구성원들이 실망할 걸 알고 있게 배려하기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놉니다. 시드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아닌가? 잘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아, 있어요. 그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아,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조민 작가님은 갖다 버려도 될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거? 계속 입고 아니 다니는 그거 계속 아 이거 얘기 안 했어. 아 예. 갖다 버려도 될것 같은데 아 예. 계속 입고 다니는 옷이 있습니다. 그거 아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그 칭찬은? 그 칭찬은 아까 한 칭찬 아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딴 예. 거예요. 아까 한 칭찬은 버릴 건 버리고 안 버릴 거안 버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버릴 것도 안 버리는 칭찬. 아 침착맨은 성실합니다. 주호민 작가님은 주유의 후손입니다. 후손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성이 같은 거지 뭐잘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해야 돼. 아 일단 무조건요. 고맙습니다. 침착맨님은 삼국지를 통달했습니다. 주민 작가님은 박치기를 잘합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신용이고 진짜 박치기는 박치기 신용을 잘합니다. 침착맨님은 딸 천재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작가님은 관상을 잘 봅니다. 침착맨님은 관상이 좋습니다. 주민 작가님은 절전을 잘합니다. 침착맨님은 절약을 잘합니다. 주민 작가님은
바베큐를 잘 굽습니다. 김창맨님은 바베큐를 잘 먹습니다. 주윤 작가님은 가수 박상민 씨를 닮았습니다. 김창맨님은 중국 배우 부대령 씨를 닮았습니다. 주윤 작가님은 이겼어요 제가. 제가 이긴 겁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5, 4, 3, 주윤 작가님은 1. 깐깐하게 룰을 잘 지킵니다. 깐깐하게 룰을 잘 지킨다? 침착맨님은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보면 진짜 고마운 것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별로 안 고마운 것만 고맙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침착맨은 트롤을 해서 재미를 줍니다. 아 고맙습니다. 주민 작가님은 5, 4, 초세기를 잘합니다. 초세기를 잘한다고요? 자 침착맨님은 감사합니다. 왜 안 해요? 예 감사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하면 자꾸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초세기를 잘하는 게 뭔데? 꼬박꼬박 하잖아요 지금 초세기 못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예. 자 침착맨님은 감사합니다. 성묘를 잘합니다. 주민 작가님은 사실상 매일 성묘 성묘하는 운동량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산에 살고 있으니까. 아. 성묘에 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착맨님은 직원 복지에 힘씁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작가님은 빨판 줄다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빨판 줄다리기요? 네. 감사합니다. 주민 작가님은 차를 자주 삽니다. 제가 자주 사나요? 자주 사죠. 자. 제가 자주 산다고요? 네, 자주 사지. 제가 언제 자주 샀어요? 약간 검소하다면서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차에 있어서는 자주 사고. 감사합니다. 5, 4, 3, 2, 1, 땡! 끝! 얘도 간접 칭찬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좀 칭찬해줄까 이번에? 어, 그래요. 직접적으로? 네. 칭찬 형 파일. 하나씩 하나씩. 너는 상투가 참 예쁘다. 너 호민이 형처럼 잘생겼다. 너는 털이 적당히 수북하다. 아 많이 수북하면 또 안 좋고 그죠? 네. 저 조금 없으면 또 안 좋고. 너는 양파한테 뭐라고 그러지? 너는 너 참 동글동글하다. 너 참 동글동글하다. 아 이렇게 동글동글하다는 칭찬이고 이렇게 해야 돼. 아 동글동글하게 참 이쁘다. 냄새도 좋다. 물에 이물질 떠다닌다. 이물질이라니. 아니 왜 떠다니? 이물질. 너 참 먹음직스럽다. 야, 너 참 먹음직스럽다. 아, 이거는 좀 불안해 하려나? 맛없게 생겼다. 아, 그건 좀 양파 우액. 그건 아니 왜냐면 저 아니 야, 양파 맛있겠다 하면 얘는 얘 입장에 싫지. 아, 웩은 거인이 형 보고 웩은 너무 비난인데. 거인이 형 보고 인간 우액 하는 게 좋아요. 인간 너무 맛있겠는데 이게 좋아요. 근데 얘 오해할 수도 있잖아. 인간을 그냥 인간을 싫어하는 줄 알고. 이거는 그런 뜻 아니야. 양파 아이 그러지 말라니까. 지금까지 칭찬한 거 다 무효됐잖아 그것 때문에. 칭찬 100개 해도 왜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게 양파라고. 어우 양파 냄새. 이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양파는? 칭찬을 못하는구나. 아니 이게 얘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이런 좀 상투적인 칭찬은 인간도 상투적인 칭찬. 아이 오늘 뭐 칭찬 어우 너무 예뻐요. 뭐 너무 멋있어요. 이거 너무 상투적이야. 별로 들어오지 안 박히잖아 귀에. 아니야. 정우성님도 잘생겼다는 얘기 들으면은 늘 좋대. 평생 들어왔을 텐데. 아 그래? 응. 너 이만 나가라. 너 이제 비난양파 들어오라 그래. 비난양파 넌 뒤졌다. 해도 칠색. 비난양파 뒤졌다. 비난양파 들어와. 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벌써 썩었어. 여기 피부 봐 이거 봐. 이 새끼 그거 이거. 왜 썩었냐? 개 썩었네. 미친 양파. 야. 야 너 뭐 양파 뭐 여기 들어가면 뭐 안 먹히고 뭐 오래 있을 줄 알아? 네. 어? 편할 줄 알았지? 양파냥을 다 풀릴 줄 알았지. 어우 털 봐. 어우 털 봐. 악! 양파 새끼. 이거는 비난은 서로 우리 서로 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양파한테만 하는 걸로 하죠. 그렇죠. 넌 왜 어쩜 그러니? 양파야. 너는 카레에도 못 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뻔해 하는 게. 네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가면을 너무 많이 썼어. 몇 겹이야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잖아. 도대체 본심이 뭐냔 말이야. 주의장. 왜? 뭐 독백이에요? 아니 뭐야? 당황스러운데? 아 그래? 아 그래? 아니야? 아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요. 네. 거울 치료래. 거울 치료.
뭘 거울 치료야? 아우 못생겼어. 그럼 그렇지. 너한테 기대도 안 했어. 못생긴 건 아닌데 좀 이상해 그냥. 제일 심한 비난 같아 그게. 아, 못생긴 건 아니야. 근데 좀 이상할 뿐이야 그냥. 그게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야 이 못난아. 너 못난이 네가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냐. 아, 못난 건 아닌데 그냥 좀 이상해. 그런데도 해보겠다는 거야? 넌 안 돼. 넌 포기해. 털은 있네. 털은 있대. 얘가 더 많아 근데 털이. 얘가 더 잘 자라는 거 아니야? 복수는 나의 것? 아유 복수는 나의 것? 이 친구는 그럴 일이 없. 그럴 일이 있겠어? 싹수가 놀아차노. 그냥 비난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빗물이 제일 좋대요. 빗물이? 거기 막 그런 거 많은데? 중금속? 벗겨지는 성분? 이딴 놈한테 뭐 아무거나 그냥 주면 되지 뭐 그냥. 그러지 마. 물 아깝게. 그러지 마. 나 마실 물도 없는데 양파 쪼가리한테 무슨 아, 듣지 마. 좋은 물을 줘. 듣지 마. 어 그냥 대추 꾸정물 퍼다 주면 되지. 그려 안 그려? 그런 데서도 자라야 되는 거야 양파라면. 아 꾸정물 대추 퍼면. 아 얘가 뭐 금이냐 옥이냐 양파 아니야 양파 쪼가리 아니야. 그냥 꾸정물 퍼다 줘도 잘 자라야지. 얘가 뭐 난초야 뭐야. 거름도 필요 없어. 그냥 똥 이렇게 타서 줘 그냥. 똥 타서 주래. 아, 아 그래 네가 어 비싸지도 않은 게 어 귀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응? 이것도 해야 돼. 에이 못난 놈 이것도 해야 돼. 에이 못난 놈. 그 야 제 비난이 좀 약해요? 나보고 뭐 제대로 알았는데. 에이 씹어먹을 양파 이 씹어먹을. 그럼 그렇지. 야 이거 진짜 심한 말 나왔어. 뭐래? 양파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야 그건 좀 그건 좀 이래. 아까 이제 꾸정물이나 대충 퍼가지고 대충 똥 타서 주면 되시라고 하는데. 심하네. 패드립은 좀. 아니, 똥 타서 주면 되시라고 했잖아. 똥 타서 주는 거는 좋지. 근데 이거 패드립은 좀.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지 이거? 어허 어허. 그래 이 정도 비난이면 됐어요. 충분해. 너무 또 많이 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 얘가 시름시름 앓다가. 다리 밑에서 뽑았는데 그걸 욕을 하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 다리 밑에서 뽑았는데 그 욕을 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욕을 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너는 황새가 물어다 줬어. 얘가 좀 더 똥글긴 해. 태생적으로 더 곡률이 좋거든요. 그런 좋은 말 하면 어떡해. 곡률이 좋다니. 더 억울하잖아. 곡률이 좋은데 어? 하필은 비난 양파를 뽑혔으니까 더 억울할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래봤자 네가 비난 양파지 뭐. 비난 양파 주제. 와 얘한테 쟨 뭐 쓰레기통에서 자랐냐? 더럽게 못생겼네. 말 너무 심하잖아. 줘도 안 먹어. 똥까에도. 아휴. 햇빛 아까워 쟤는. 변기에 처박아놔. 근데 비난 양파 칭찬 양파로 나눌 게 아니야. 간마선 세워주래. 간마선 세워. 아니 비난 양파 칭찬 양파로 하면은 의식적으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비난 양파는 그냥 이 여기다 스튜디오 안에 놓고 하나는 밖에다 키우면은 제일 좋지 않아? 아 그러면 긍정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잖아. 그래?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칭찬 양파를 안에다 놔야지. 심튜브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 적이 있어? 있지. 긍정적인 아, 에너지 잘하는 환경을 똑같이 해줘야 돼. 왜냐면 아, 저기는 또 맞네 맞네 습도나 기온,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러네. 썩 치워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에이씨 못난 놈.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못난 놈. 미안해 양파야. 실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씨 양파가 뭘 한다고 그래. 뭘 알아요 양파가. 귀가 있어 뭐가 있어. 지구도 없는 저 양파 있네. 어. 야 이거 소불알 같다 그죠? 형 불알 같다. 홈용 불알. 너무 싫다 진짜. 님들 제가 채취함. 홈용 불알. 너무 싫다. 최초 공개. 진짜. 최초 공개. 너무 싫어. 형 다시 가져가요. 외장형 불알이 있다? 근데 불알은 원래 돌려줘. 외장형이야. 돌려줌. 이거 선물이야. 새해 선물. 형 불알? 응. 걸어놔. 응. 진짜 같잖아 그러면. 에이 싫은 말 없. 잠깐만. 아 나 머리가 좀 아파 지금. 왜 아픈지 모르겠어. 내 불알 냄새 맡아서? 귀 아플 때 양파 조각을 귀에 넣으면은 좋아져. 그 에어팟처럼. 에어팟처럼? 응 진짜로. 진짜네? 귀에 한 조각? 그래 양파 귀에. 귀에 양파 한 조각? 저거 봐. 응? 너무 싫은데? 양파에는 너무 크게 살균 넣는데? 성분과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중이염 등 귀속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봐. 내가 썰어줄게. 내 칼질 또 배웠잖니. 갈게. 오 요거를
요거를 요거, 귀에 요거를 귀에 넣는 거지. 요거 요거 요거. 에어팟이네. 미쳤다. 진짜 에어팟 탄 거 같아. 오. 여보세요? 어, 병건이니? 어, 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같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 되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요거는 요렇게 걸어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아, 그치. 아, 진짜 같아. 이거 진짜 같아, 이건 진짜 같아.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양파로 해도 된다는 거야. 이 야구선수들 그거 뭐지? 그 양배추, 양배추. 이거 눈에 올리면은 눈 되게 시원합니다. 나 그거 같죠? 토르 아니 베지터. 근데 안 매워? 응. 형 이거 뭐 같은 줄 알아요? 뭐? 눈으로 풍선껌 부는 사람. 코까지 해야 돼 이게 원래. 풍선껌 코까지 덮어서 해야 돼. 코똥이래. 아유